토끼니네 단단 놀이터. 구독해주세요. 아! 어? 오늘은 집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요.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이야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난감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인 줄 알고 놀고 있는 귀여운 나달인 사촌 동생 은우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나린이 다린이가 은우를 돌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근데 나린아, 그거는 너 혼자 노는 것 같은데? 놀아주겠다던 우리 다린이도 혼자 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은우가 아까부터 딸꾹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린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은우 먹일 물을 가지러 가는 것 같죠? 아빠. 역시 동생 생각하는 건 누나밖에 없네요. 은우야, 물 먹자. 누나가 주는 물을 꼴깍꼴깍 잘도 먹습니다. 나린이 덕분에 은우 딸꾹질이 멈췄어요. 누나 고마워. 자, 우리 다린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직도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우 서성서성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아무래도 뭔가가 필요한가 봐요. 헉, 냉장고? 뭔가가 먹고 싶은 우리 은우. 한참을 냉장고에서 서성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나타난 나린이. 냉장고에서 은우 간식을 꺼내네요. 야무지게 숟가락도 꺼내고 은우를 부릅니다. 부르니까 은우가 졸졸졸 쫓아가네요. 간식 주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소파에 턱 앉아서 맛있게도 받아 먹습니다. 맛있어, 은우? 은우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죠? 어? 나린아 어디 가니? 아, 은우 입 닦아줄 휴지를 챙기러 갔네요. 역시 꼼꼼쟁이 최나린. 입을 깨끗하게 닦이고 또 열심히 먹여줍니다. 나린이가 챙겨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은우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다린이. 그걸 알 리 없는 다린이는 계속 혼자만 놀고 있어요. 갑자기 심심해진 은우는 멍 때리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안 돼? 응? 안 돼? 응? 응? 그렇게 혼자 놀다가 슬슬 다린이한테 접근을 하는데, 형아 어디 가? 은우 맘도 모르고 어디론가 가버린 다린이. 은우가 또 혼자가 됐어요. 그래도 새로운 장난감 덕분에 기분은 좋아 보이네요. 너는?
은우랑 같이 먹자. 아, 다린이가 은우랑 같이 먹을 과자를 가지러 갔었네요. 과자 봉지를 열심히 열심히 뜯어서 상자에 담고 은우야. 어머, 근데 은우 입맛엔 맞지 않나 봐요. 우리 다린이 무안했는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습니다. 은우야, 이번에는 요구르트 먹어볼까? 자기 입에 넣으랴, 은우 먹여주랴, 다린이가 바쁩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놀고 있네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파란 숟가락 찾아와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은우도 신이 났네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린이와 은우가 한참을 놀고 있는데 나린이가 계속 은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 쉬 많이 한 은우 기저귀가 신경 쓰였나 봐요. 근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은우가 강력 거부를 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기저귀를 갈고 은우 엉덩이가 뽀송뽀송해졌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해주세요.